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제자리 캠페인 비롯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이 공간과 이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인지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표현으로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주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이미 아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니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함께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주의 사랑
살아가는 모든 하실 때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채워주십시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모임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껍데기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의 영을 힘입어서 그분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 마음을 다 드리는 예배가 오늘 이 순간에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분께 나타나 영광을 주와 함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끊을 수 없고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구별된 거룩한 주일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드리는 예배를 통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들려오는 전쟁과 기근과 흉흉한 소식들 앞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이 악을 이기는 날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죄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육의 생각과 애습성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선교사의 헌신과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한국교회가 복음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교회의 부르심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정치가 바로 서고 경제가 일어나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며 겸손함으로 백성을 섬기고 존중하는 성숙한 정치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세우시고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부서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며 부흥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육자들을 기억하시고 신원의 강건함으로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로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질병과 사고와 자녀의 문제, 경제적 문제, 진로의 문제, 가족의 이별과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빛으로 임하시어 길을 보여주시며 어둠을 이기고 승리할 힘을 주옵소서. 2부 3부 예배 중 세례식이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 뿌려 기도하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세례를 받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넘치나게 하옵소서. 이제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사람이 되었으니 거듭난 주님의 백성으로 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옵소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셋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진은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이 오늘 2부에서 3부 예배 중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똑똑한 가정예배 하반기 세미나가 오늘 오후 2시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순장반이 오늘 오후 4시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9월 마마클럽 기도회가 9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부정교회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새가족 만남의 날이 9월 25일 주일 오후 3시 40분에 명지 지하 1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호산나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9, 10월호를 명지 1층 카페도 미션과 하단 꿈돌인 카페 경비실에서 판매하며 모바일 버전은 등록교인에 한하여 온라인 교인센터 앱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엘린 마을이며 다음 주는 열정 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은혜 마을이며 다음 주는 충성 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또 여러 가지 환절기가 되기도 하고 또 상황이 어려워서 건강에도 어려우실 텐데 여러분 하여간 건강 조심하시고 제가 지금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좀 가라앉은 것은 목 감기가 와서 그렇습니다. 코 감기와 목 감기 절대 코로나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검사했습니다. 코로나는 아니고 목 감기가 와서 여러분도 건강을 조심하시기 바라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를 한번 축복하면서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호산나 대신방 광고합니다. 뭐 대신방 그러면 뭐 좀 옛날 목회할 때 많이 쓰던 그런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그 이전에 목회할 때 그것이 가장 좋은 어떤 목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흐트러져 있고 또 제자리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영적인 제자리를 잡는데 좀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과 함께 이럴 때 우리가 대신방을 하자. 정말 불편하실 거예요. 이전하고 달리도 뭐 신방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려면 신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냥 안 받고 넘어가면 아무 일도 없다. 그건 굉장한 손해죠. 신방을 받으면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든지 은혜의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신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2학기 내에 전 모든 성도들을 모든 우리 목사님들이 다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피해갈 수 있다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꼭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담당 교구 교육자와 또 순장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적 성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귀한 사역 비전인 히스 아카데미와 그리고 또 성경적 성교육 전문기관인 카도시 아카데미, 카도시란 말은 의로움이란 말인 거 아시죠?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함께 학부모 교육을 시작합니다. 이게 참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렵죠. 얼마 전에도 벌써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터져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왜곡된 성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위해서 학부모들의 정말 그 어떤 참여가 필요합니다. 9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우리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카도시 아카데미 최경화 공동대표가 전문가시죠?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여간 관심 가지시고 꼭 뭐 히스 아카데미 학부형이 아니다 할지라도 또 직접 지금 내가 학부형인 거나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여기에 내가 관심이 가지고 좀 기도하기 원한다 하는 분들은 다 오셔서 좋은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히스 아카데미에서 미술 전시회를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을 이제 공부시키면서 미술을 가르쳤는데 역시 정말 그 성경적인 관점에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의미를 가지고 미술, 그냥 미술만이 아니라 그렇게 잘 활동을 해서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 몇 개는 나중에 피카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우리 아이들 격려하기 위해서 또 선생님들을 또 격려하기 위해서 또 그 비전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꼭 한번 보시고 또 가능한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1층과 1층 로비 2층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그 자리에 해놨으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꼭 보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까지 이렇게 3일간만 전시하니까 다음에 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르키즈 실크로드 국제대학 후원 약정 저희 KSIU입니다. KSIU 키르키즈 실크로드 국제대학에 이제 후원 약정하는 것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 사역은 성도님들이 직접 개인 후원자가 돼서 그래서 후원 약정을 하고 하면서 사역합니다. 그냥 선교비 지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키르키즈 국제대학에 내가 후원자로 이제 하는 건데 매년 약정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후원 약정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사역은 너무 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서 실크로드 중앙아시아를 바꾸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동참하시는 마음으로 내 삶에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정말 귀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모양이든 참여하실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주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과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살고 자신의 어떤 아니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과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며 이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헌신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예물을 그렇게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우리 삶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로 21절 말씀 가운데서 7절부터 1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언약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약과 그리고 현실 사이의 그 간격 때문에 지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자녀의 약속, 그 언약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야말로 약속은 주셨는데 현실은 자녀가 단 한 명도 없는 이 현실을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다가 그가 정말 지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상담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를 회복시킨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자녀를 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마음을 만지셨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복되어서 그 언약의 삶을 끝까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했다는 이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제깍제깍 어떤 것으로 응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만지셨다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지치게 했던 현실은요, 자녀가 없다는 것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그 자녀 문제 못지않게 그에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불안한 그런 문제는 바로 뭐였느냐? 땅의 문제예요. 땅의 문제, 즉 땅의 언약, 이것이 정말 또한 그를 힘들게 하는, 막막하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 예, 지금 아브라함은요 남의 땅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대로 여기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와서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생업의 터전을 삼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땅은 그의 땅이 아니었고 남의 땅이었다. 남의 땅에 그는 얹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현실, 예, 정말 불안하죠. 막막하죠. 예, 언제나 나는 내 땅을 가질 수 있을까? 언제나 약속하신 대로 정말 이 땅이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당장은 보면 전혀 그럴 가능성이 안 보이는 그런 현실이 그를 정말 불안하게 하고 그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분명 자신을 위해 준비하신 땅이 있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인도해서 그를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 땅을 다 보여주시면서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너와 내 자손이 받을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여전히 이 땅은 자기 것이 아닌 이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인 이 사실이, 자기는 여전히 나그네로 있는 이것이 정말로 그를 지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자녀의 약속만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언약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하지만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도요 역시 아브라함의 마음은 많이 상해 있습니다.
정말 자녀의 언약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그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만이 회복했지만, 그러나 땅의 언약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음이 많이 상해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삐딱하게, 예, 뭐 자녀의 이야기 때만큼 그렇게 많이 삐딱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삐딱하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삐딱하죠,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못 믿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못 믿겠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그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은 역시 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시는데, 지난번에는 어떻게 만지셨냐면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이 수많은 별을 봐라, 이렇게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을 설득하셨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 같은 어떤 퍼포먼스를 행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두들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예,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 또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도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금 준비한 게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져오게 한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반으로 쪼개게 합니다. 그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서 그래서 서로 마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 같은 것은 작으니까 너무 작은 건 쪼개지 않고 그냥 죽여가지고 그냥 같이 또 거기에 이렇게 놓게 하고, 그리고 계속 두게 하는 거예요. 밤까지 아브라함은 그걸 갖다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솔개가 내려와서 그 사체니까 그걸 갖다 먹으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막 쫓으면서 못하게 하면서 그 사체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죠. 그러다가 밤이 되면서 아브라함이 그걸 지키다가 이제 밤이 되고 그러니까 잠이 온 거예요.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가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캄캄한 가운데 그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 역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의 심령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과도 같은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세 가지 언약, 뭐예요? 땅과 자손과 뭐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이 세 가지 언약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처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는 식으로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에게 자손이 있을 것인데 그 자손이 아주 뒤에 얘기했지만 400년 동안 다른 곳에 가서 이방 땅에서 고생할 건데 400년이 지나면 4대 만에 그들이 다시 돌아올 거다, 이 땅으로. 그리고 이 땅이 바로 그렇게 그들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 이전에 지금 이 땅에서 끝까지 장수하다가 죽어서 조상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먼 훗날까지, 그러나 거기에 뭐예요?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인 예언처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되는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쭉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그게 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아주 어려운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언제까지는 1900년대 중반까지는 그랬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
1900년대 중반까지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해석을 잘 못했어요. 자, 근데 어떻게 1900년대 중반에서는 알게 됐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고고학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고학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발굴해가지고 그래서 유적지를 이렇게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많은 것들을 찾아내고 뭐 그런 것들이 고고학인데, 사실 그렇게 땅을 파서 땅 속에 묻혀있는 유적지를 발굴한다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게 시작된 건 얼마 안 됐습니다. 그거는 1800년대 중반에, 1840몇 년 그 정도에 그때 처음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요. 특별히 그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는요 어떤 고고학적 연구가 없어요. 왜냐면 다 덮였거든요. 거기는 하도 흙이 많아서 다 덮여가지고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는 그 많은 이야기들, 그것이 그냥 신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신화에 불과한 거야. 왜? 그럼 아직 발굴이 없었으니까.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에밀 보타라고 하는 프랑스 외교관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이라크 지역이죠. 그쪽에 이제 영사로 가요. 근데 이 사람이 고고학에 관심이 많아. 그리고 누구한테 들었어요? 땅 속에 그런 거 묻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 사람이 가가지고 영사 일은 안 하고 땅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쪽을 팠는데 1년 내내 파도 아무것도 안 나와. 근데 어떤 원주민이 와서 저쪽 언덕에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래? 그래서 1년 파다가 실패하고 거기 가서 한 삽 딱 팠더니 왕창 나오는 거예요. 그 언덕 밑에가 다 그 고고학적 유적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그 헨리 레어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법률사무소 서기였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 사람이 또 와가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언덕을 파가지고 어마어마한 니누에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고대 근동, 즉 이 메소포타미아, 고대 아시리아 왕국의 유물들이 드디어 발굴됐다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소문이 나면서, 그러면서 막 유럽에서는 땅 파기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제 막 땅 파고 다 찾게,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다 발굴하는 굉장한 어떤 그런 그 일들이 이제 펼쳐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 고대 아시리아 왕국 이 그쪽 지역을 갔다가 이제 발굴하면서 막 파다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요, 어떤 그런 그 기와장 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한 장이 아니라 몇만 장씩 나오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토판 문서라는 겁니다. 토판 문서. 알고 봤더니 고대 아시리아 그쪽에서는요 종이가 없으니까 이 진흙으로 이렇게 얇은 판을 만들어가지고 그 거기다가 쐐기 문자로 이렇게 상형 문자 써가지고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썩질 않아, 진흙 토판이니까. 그래서 이게 몇만 장씩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토판 문서가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토판 문서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거기에 그 토판 문서를 발굴해가지고 이제 해석을 시작했잖아요, 쐐기 문자를 해보니까. 거기에 놀랍게도 창세기에 기록된 수많은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 그냥 이스라엘의 전설인 줄 알았어요. 특히 유럽의 그 당시까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스라엘에 흘러나온 전설인가 보다. 뭐 창조 이야기, 홍수 이야기, 뭐 지금 우리가 본 이 아브라함 이야기 다. 그런데 토판 문서를 보니까 아니요, 이건 전설이 아니라 정확한 역사였어요. 그들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그런 내용을.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1900년대 중반 이르러가지고 이 토판 문서들이 거의 다 발굴이 돼요. 성경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토판 문서가 발굴이 끝나는데 대표적으로 세 지역에서 이 토판 문서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는 누지라는 곳과,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말이라는 곳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건너왔던 하란, 그 지역에 있는 바로 에블라라는 곳입니다. 뭐 모두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제가 볼 땐 그래도 한국의 평신도 중에서 누지와 마리아와 에블라 안 하는 사람들은 몇 명 없어요. 오늘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중요한 발견이니까. 그래서 티그리스 강 옆에 있는 누지,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그 근처에 있는 마리, 그리고 하란의 근처에 있는 에블라라고 하는 이 세 지역에서 터판문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마리에서 나왔습니다. 이 마리는요, 왕궁 도서관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왕궁을 열어두더니 터판문서가 수만 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궁 도서관 거를 갖다가, 마리 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받아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해석하다가 이 학자들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요, 모든 문서가 다 쪼갠 동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문서가 예외 없이 다 동물, 나귀를 쪼갰다, 뭘 쪼갰다, 쪼갰다면 쪼갠 동물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리고 알아봤더니 예, 그곳은 바로 그 모든 것은 다 계약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왕궁 도서관은 공식 계약서들을 두는 그런 공증 창고였던 거예요. 이건 계약서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계약을 할 때 지금처럼 뭐 공증을 하거나 혹은 법원 등기를 하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술적인 의미를 담아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동물을 쪼개가지고 벌려놓고 계약한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자기들이 계약했던 내용을 읊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동물처럼 될 것이다 라는 저주를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그 당시에 계약을 하던 풍습이었고요. 그걸 그대로 기록해놓은 것이 바로 이 말이 나온 터판문서였어요. 예, 이 마리의 토판문서가 발굴되고 해석되면서 창세기 15장이 딱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 창세기 15장 이 이야기, 이게 뭐냐? 아, 이게 바로 뭐예요? 예, 계약을 맺는 장면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맺는 그런 장면이었다 하는 것을 너무나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치고 무너진 아브라함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려고 무엇을 행하셨느냐? 바로 그와 언약 갱신 예식을 하신 거예요. 언약 갱신 예식. 처음 언약을 받았을 때 정말 얼마나 그가 정말 이 흥분했습니까? 그래서 정말 담대하게 힘있게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과 현실 사이의 간격, 그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하면서 그가 무너졌을 때, 예,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을 그에게 주시고 다시 한번 언약을 구워 맺는 그런 계약 갱신의 어떤 예식을 통해서 그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 그렇습니다. 언약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 언약의 삶이라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처음 사랑을 기억해요. 영적 초심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삶은요, 예, 100%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언약의 삶이라는 게 뭐냐? 예,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니까, 여튼 이걸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 이 초심, 영적 초심을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제가 미국에서 부부 세미나를 할 때, 그때 한 번은 부부 세미나에서 이제 언약 결혼식이라는 것을 새롭게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 많이 하죠. 근데 그때 그 중에 한 번은 아예 그냥 혼인 예식을 실감나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주례자가 되고 거기 참석한 모든 그 부부들을 다시 결혼식을 시켰어요. 물론 뭐 드레스까지 다 입을 수 없으니까 그냥 면사품만 쓰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반지는 준비했다가 서로 끼워주고, 하여튼 그래서 결혼식을 다 다시 한번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가운데 제가 그 혼인 서약, 결혼 서약을 서른 진짜 아주 늘 많이 하는 게 가장 많이 하는 방법대로 결혼 서약을 이렇게 하게 했어요. 그때 한 커플이 정말 기억이 납니다. 그 커플은 결혼한 지 한 27년쯤 된 중년 커플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오게 한 다음에 이 혼인 서약에 동의하면 따라하십시오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제가 혼인 서약을 할 텐데 제가 읽는 이 서약에 문에 동의하면 따라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남편한테 먼저 이제 서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나 누구는 그대 누구씨를 아내로 맞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그대를 사랑하고 성실한 남편이 될 것을 지금 서약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따라하게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남편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울어가지고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렇게 막 우니까 아내도 옆에서 같이 울고, 그리고 정말 너무 제가 볼 때도 좀 충격스러운 그런 장면이었어요.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혼인 서약을 하면서 정말 그 저는 생각에 남편이 막 그렇게 울기에 이 사람이 그 잘못한 게 많은가 보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문화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혼인 서약을 하는데 갑자기 그 27년 전에 그때 결혼할 때 가졌던 그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아내를 향해서 그 부부됨에 대해서 가졌던 그 어떤 마음이 확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던 어떤 미안함도 있고 또 그 마음 때문에 오는 정말 고마움도 있고 하여간 설명할 수 없는데 그 마음이 새롭게 오면서 이게 막 그냥 감동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뭘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관계는 축복이고요, 관계는 감동이에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설렘과 생생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뭐에 지친 거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무너진 것이다, 그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언약 갱신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새롭게 맺는 그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여기가 유일한 게 아니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하세요. 당신의 사람들을 다시 세우실 때마다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역사를 굉장히 많이 행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 아닙니까? 요한복음 21장 거기 보면 어때요? 베드로 아시죠? 상태가 어땠는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따로 만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그거 하나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사역에 위임을 하신, 사실 비슷한 얘기를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언약 갱신을 하고 계신 전형적인 언약 갱신 이야기죠. 바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시 사람들을 세우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은혜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쩌다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바로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언약을 갱신한다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계약을 맺는 것이다 라고 마리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알고 나서 학자들이 이 말씀을 놓고 이렇게 연구하는 가운데 두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왜 횃불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가. 분명히 마리 문서를 보면요, 쪼갠 고기 사이에 계약 양측이 함께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는 횃불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대답은 아주 분명히 바로 나옵니다. 뭐예요?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예, 여러분, 계약에는요 편무적 계약과 쌍무적 계약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편무적 계약과 쌍무적 계약.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의무가 있는 걸 편무적 계약이라고 그러고요, 양쪽이 서로 의무가 있는 것을 쌍무적 계약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모든 계약은 쌍무적 계약입니다. 그게 진짜 계약이죠. 서로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저쪽도 그 조건을 지킬 수가 없어요.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이 그게 계약이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으신, 하나님과 아브라함 맺으신 이 언약은요, 그런 게 아니라 편무적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신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네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는 너를 향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있든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준비가 되었든 어떤 상관없이 나는 내게 한 약속을 지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예요. 은혜의 선포.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요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복음, 그 출발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었다. 여러분, 율법 종고신이지만 이건 쌍무적 계약 아닙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쌍무적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지켜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못 지키잖아요 다. 그런데 복음은 다르죠. 예,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그걸 통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 아브라함 언약이 이것이 은혜인 것을, 이것이 복음의 시작인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언약 갱신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이게 뭐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를 저주 아래 두실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를 저주 아래 두실 수 있는가. 예, 마리 문서를 통해서 아, 이게 계약 맺는 풍성인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나 많은 그런 학자들이 당혹스러운 게 뭐냐? 하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참혹한 저주의 퍼포먼스 아닙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쪼갠 고기처럼 될 것이라는 저주를 스스로 뒤집어 쓰신 거 아니에요? 횃불 현재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스스로 저주를 뒤집어 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 대답도 너무나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답이 바로 뭐예요? 그 답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이죠. 네, 놀랍게도 십자가가 답이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저주 아래 들어가신 것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네, 말씀 그대로, 여기 나온 말 그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쪼갠 고기처럼 찢기시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쪼갠 고기처럼 찢기지 않으셨냐 그 말이에요. 놀랍게도 이 창세기 이야기 속에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라는 복음의 핵심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예. 수천 년 된 이야기지만 그 수천 년 후에 있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그대로 담겨있는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려면 어떤 은혜를 체험해야 되느냐? 예, 그렇습니다. 언약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 언약 갱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미국의 부흥사였던 버나드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가운데 신학 공부를 하고 나중에 유명한 부흥사가 됐어요. 가는 곳마다 막 굉장한 어떤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인기가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냥 꾼이 된 거예요. 꾼, 부흥사, 꾼. 그러던 어느 날 집회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데 갑자기 그 집회 회중 중에서 저쪽에서 어떤 놀라운 장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와서 자기가 묵상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그냥 똑같은 장면으로 등장하죠. 그것이 바로 갈보리산 위에 서 있는 험한 십자가였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The Old Rugged Cross. 자기가 처음 경험했던 그 십자가, 갈보리산 위에 서 있는 바로 그 험한 십자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바로 언약 갱신을 통해서 바로 그 십자가를 다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언약 갱신, 예,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 드릴 때마다, 말씀을 받으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날마다 주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정말 주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서 언약을 붙들고 다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구하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나가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정말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주의 뜻 가운데 선역사가 되게 원하오니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그 험한 십자가를 채우신 여기까지 붙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언약갱신 단지 그냥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찬양이요,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말씀을 받는 그런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모든 순간에 언약갱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들고 일어서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갱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런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든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사모하고 선포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힘 있는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발걸음 걸음 위에 주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와 또한 주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한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